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래건 스튜디오의 블래건입니다. 요즘에 이 SNS에서 젊으신 분들 사이에 아주 난리 부르스가 난 조명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선셋 조명이라고, 집안에서도 이런 노을 분위기를 내는 그런 조명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조명에 관련된 제가 그냥 또 지나칠 수가 없어서 이 젊으신 분들이 왜 이거에 열광을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사봤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냥 기본 조명이 3만원인데 이 스탠드형은 조금 더 비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언박싱을 해서 왜 이렇게 난리가 났는지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가 들었는지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박스를 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 뭐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 설명서 같은데 뭐 안에 장갑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옆으로 빼놓고, 이건 뭐야,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스티로폼을 한번 열면 아 이렇게 나오는데 뭐야. 아, 이게 보니까 지금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다 자른 것 같아요. 안에 보니까 이렇게 삐뚤빼뚤하고 막 되게 좀 난잡하게 돼 있는 게 사람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다 뚫어갖고 모양을 만들어갖고 이렇게 틀을 만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조명 이제 메인이고 네,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뭐야? 이게 되게 어우 뭐야 이거? 아 왜? 아 이게 되게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자, 여기 연결 쇠몽둥이고. 가루가 많이 날립니다. 또 여기도 쇠몽둥이 이렇게 두 개 있고, 밑에 있는 게 뭐야 이거? 뭐지? 뭔 섬 같은 게 있는데? 뭐야 이거? 충전기인가? 뭐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일단 보면 알겠죠? 다음에 아 저걸 꺼내야 되는데 안에 있는 거 요걸 꺼내야 돼 얘를 이렇게. 오 이거 무거워. 이거 은근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구성품이 그러면 지금 요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게 그 설명서거든요? 이거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 약간 좀 이렇게 헷갈려 할 수도 있어요. 보면 이게 코드 꺾고 그냥 불 킨다고 들어오는 그런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이 약간의 설치가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얘도 이거 스탠드형 보니까 여기 이런 게 있어요. 봐봐, 보여? 이거? 이렇게 돼 있어. 얘는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요거, 요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랑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 건가 봐요. 그리고 얘는 이제 충전기인 줄 알았는데 얘랑 연결이 돼. 이렇게 요 두 개가 요 선을 여기 막대기에 넣어야 돼. 그런 구조예요. 한번 해볼게요. 근데 지금 왠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가 남았거든요? 이거 뭐 여분으로 주는 건가요?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남겨주실래요? 아, 이렇게 해서 선셋 조명 조립이 다 끝나는데요. 이런 모습이에요, 대략. 네, 요렇게. 생각보다 예쁜데요? 이렇게 고개도 또 숙여지거든요, 이렇게? 요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이렇게 인사성 기능까지 있는 그런 조명입니다. 한번 켜볼까요? 어떤 느낌인지? 점등식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짠! 오! 우와, 뭐야 이거? 우와, 조명 색깔 진짜 예술입니다, 예술. 네, 이렇게 선셋 조명을 한번 보고 왔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광원이 되게 강하고 또 풍부해갖고 촬영용으로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부분에서 젊으신 분들이 좋아하는지도 사보니까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돈이 아깝지 않은 조명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추후에 저 선셋 조명 하나만 가지고 인물 촬영하는 법을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